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 너무 간단하니까 먼저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를 거의 10년 이상 봤는데 출연해주시면 돼요. 지민이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배달앱 리뷰를 올린 적이 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Yes. No. 근데 힌트를 주면 안 되는데? 아니, 나는 받기 위해. 아, 나 아니요. 나는 했을 것 같아. 난 아니야. No, man. 근데 솔직히 리뷰 쓴 적 있죠? 있죠. 진짜 리뷰에서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오개국어로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 못하지. 이거보다 나머지 있어. 안녕하세요. 헬로. 니하오. 오리지워. 설마 여기서 그거 하나? 아니야. 봉주? 아, 사와니카브라 안다. 우리 둘다 별똥별이 가다가 이게 쪼개졌다니까? 아, 별똥별이 이거지? 이게 휴가는 같은 꿈을 여러 번 꾼 적이 있다. 예스! 예스! 사람이랑 같이 떨어지는 꿈, 계단 올라가는 꿈. 난 꿈 안에 나 인셉션 거잖아요. 액자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이거 딱 껐는데 꿈방지어. 심지어 저는 다 죽었어요. 가위. 나 그거만 먹어. 아니, 네가 화이트 좋아하면 아니어야 돼. 아니, 얘가 레드를 잘 안 먹어. 그러니까 레드 말고 화이트 말고 선호한다. 예스. 아, 그럼 예스. 와. 오케이, 예스. 예! 예! 남편, 넌 멤버를 모른다. 아, 진짜. 선호야. 반대로 들었어. 반대로 들었어. 핸드폰을 보면 걷다 넘어지거나 부딪힌 적 있어. 현대인이라면 모두가 그래. 야, 이거는, 이거 저도 있어요. 예. 너 없는데? 왜요? Hell no. 야, 근데 너가 기억을 잃은 걸 수도 있어. 아니, 진짜. 나이. 아니야, 있어. 아니, 핸드폰 보다 떨어진 적은 있는데 핸드폰 보다 어디 그래. 부딪히지? 알겠어, 하나 더 해봐. 알았어, 믿을게. 아이. 어, 3위라는 특별히 배송받은 적이 있다. 아, 예. 어깨 배송이다. 예. 핸드폰부터 3위라. 근데 이거 일찍 보내놨을 거야. 크림 이런 데서 왔을 거야. 아, 정말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 2 to M. Okay. 아, 아, 와, 이거는 솔직히 너무 쉽다. 사람들을 뽑은 적이 있다. 아니, 뭐가 해봤을 거 있다.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위해서 챙겨줘서 제가 없어요. 여권 잃어버렸던 걸 벌써 잊어버리신 겁니다. 이거 비행기를 놓친 거 아니잖아. 비행기를 놓쳤죠. 아, 그런 개념인가? 좌석이 있었잖아요, 제 좌석. 그치. 아무튼 14시간 만에 패스트푸드를 먹은 적이 있다. 예. 잠시만, 없을 수도 있어. 지금 24시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안 해. 라면 정도는 먹지 않았을 거 같아. 술이 안 먹었을 것 같아. 나중에 언제 새벽에 햄버거를 먹지 않았을까? 24시간 뭔거 같아. 너. 너.
아, 네. 나 거의 맞출 것 같은데 지금. 나 원래 이거 먹고 싶다. 아니, 제형님 나도 이거 하나 갖고 싶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가져가야 돼. 형 무슨 원카드 아세요? 사실 반려동물의 생일 파티를 해준 적이 있다. 아, 당연히 해줬지. 와, 이거 좀 신박하네. 일주일 안에 때를 민 적이 있다. 아, 없어, 없어. 아, 저희 한국 사람들 때잖아. 아니, 이 질문은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긴 하다. 하루에 샤워만 하고. 요즘 저희 때 잘 안 밀어요. 와. 아, 너무 그러면 카드 하나 더 뽑아요. 아니, 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와. 오히려 좋아? 오케이. 사이월드 미니홈피를 만든 적이 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이야. 아니, 그냥 내꽃 필살 와이다 이런 거 같지. 나 밤하늘에 별. 밤하늘에 별. 나는 소원을 말해. 걸을 수가 있어. 이게 되게 재밌어. 아까 내가 유리한 걸로 만든다잖아. 사람들이 모르는 거 같아. 제가. 나는 최근에 우승한 NBA 팀을 알고 있다. NBA 팀? NBA 너 뭐지? 모르지. 아니 제가 NBA 팀을 알아. 나는 안다야. 근데 태형이 알 수 있어. 아니 아니 진짜 해봐. 얘 해놓고 네가 맞으면 말해봐. 맞춰봐. 야, 틀림, 나 알아. 나 틀리면 잘 걸 수 있어. 예, 틀리면 딱 봐. NBA 야! 가자! 막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마이애미. 아니야 이렇게 거기서 있어. 야! 야! 오케이. 잘 가고 나는 집 냉장고에 맥주가 있다. 아, 맥주. 어, 집에 태형이 없어. 태형이 아니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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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어. 고양이 종류를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아, 아니. 너 모를 것 같은데. 얘 몰라. 알지. 아니야. 아, 나 몰라. 아, 알려나? 나 모를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아, 몰라. 알지. 쉽지. 아, 난 몰라. 노르웨이스. 지금 하나 줬어, 지금. 나 노르웨이스 제외. 노르웨이스 제외. 아, 나 그거 알고 있는 건데. 야, 저 부정한 거 몰라. 나 페르시안 고양이. 오, 페르시안. 네로. 고양이. 그럼 30 고양이. 야, 땡. 그리고 30 고양이. 아, 다 듣다. 페르시안 고양이. 뭐, 러시아 고양이. 라이콜. 숙지는? 알약 여러 개를 한 번에 삼킬 수 있다. 이 형은 엄살쟁이라서 못해. 형 목구멍 작아가지고. 여러 개가 아니야 형. 두 개까지밖에 안 돼. 나 오늘만 해도 네 개 한꺼번에 잡혔어. 무슨 소리야. 거짓말 하지 마. 네 개 한꺼번에 잡혔다니까 뭘 거짓말 하고. 엄살이 심해. 무슨 알약 먹는 거야 이거. 엄살이 심해. 야 그거 아니야. 깃발개질해서 먹고 나. 아 저 이거 손 좀 따주세요 이러는데. 저형 알약 먹고 소화제 먹더라. 그러면 말탕 큰 거 아니야? 알약 먹고 소화제 먹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 내가 소화제 같이 먹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좀 센데? 아, 센 거 가야지. 센 거. 센 거 가자. 마지막이니까. 센 거 나왔으니까. 이거는 하자.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고 약간 좀 애매하다. 그러면 안 잡고 가야지. 나 한번 해. 이거는 내가 100% 못하는 거라 그래. 나 한번 해봐. 안 되면 다시 뽑자. 페인어로 숫자 10까지 셀 수 있다. 안 되지. 이거 무슨 이거 셀 또 마녀를. 뭐? 마이트 이런 거였어. 뭐 그렇다. 너 거짓말해 지금. 아 진짜. 키리 너 세컨 오디션 아니야? 나 뽑을래요? 재밌는 거야. 위에 거는. 아 이거 너무 당연하다. 형 이거 하나 해봐. 라스트 퀘스천. 오케이. 되게 다양한 질문들 많다. 나는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있다. 아, 100% 있지. 이 형아. 잠시만, 이 형 저번에 집에 와서. 아니야, 이 형 추운 거 별로 안 좋아서 아이스크림. 아니야, 이 형 아이스크림 줬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냐 없냐. 나 없다고 생각해. 지금? 전 이따가 봐요.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안 먹어도 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50개 이상 있어. 이야. 나 혼자 골랐어. 네 그래. 아 준비 재밌네. 이게 보니까 이걸 이렇게 센 거. 저는 이게 그냥 번역된 줄 알았는데 이거 한국 분이 쓰신 거라서 굉장히 한국형이에요. 맞아요. 진짜 재밌어. 와 콘서트 백스테이지에 가본 적이 있다. 우리 가봤지. 요리를 배워본 적 있다. 저번 주에 조식을 한 적이 있다. 아침도 달릴게. 영상을 배워본 적 있다. 저 컨셉 너무 재밌었고요. 이거 다음에 또 저희끼리 공정할 것 같아요. 한번 공부하실 때 있었거든. 우리 아래방 못 잡아가지고. 아 공부할 때 있었어? 있었는데. 오케이 그러면 Do you know me?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맨날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듀얼 나요.